자, 이번 주 놓쳐서는 안될 마이티 앤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사이언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과 문화를 통해서 과학을 만나는 사이언스 다큐 이끌림, 창의 융합 교육 현장을 찾아가는 무지개, 그리고 역사 속의 과학을 찾아보는 한국사 탐입니다.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 사이언스 다큐 이끌림인데요.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날 때, 또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싶을 때, 아니면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을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카페입니다. 최근 많은 업종들이 감소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생존을 위해서 카페는 더욱 다양하게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이끌림에서는 변화해가는 카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갤러리 카페부터 편안함과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국내 1호의 가구 카페, 또 직접 커피를 로스팅해보고 내가 마실 커피 잔을 도자기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체험 카페까지 이색적인 카페들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참 흥미로운데요. 사실은 저도 날마다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미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카페를 더 자주 찾을 것 같네요. 자, 다음 프로그램은 무한상상 지식개발 무지개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주 무지개에서는 식생활 속에 깃든 과학 정보를 찾아보는 체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건강한 밥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먹고 또 만져보면서 오감으로 배워봅니다. 텃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식재료가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고요. 그동안 몰랐던 다양한 채소의 이름과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도 공부해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무심코 먹던 밥상의 재료들을 재발견하면서 그 속에 녹아있는 과학 정보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무지개에서 이 체험 현장을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게참 중요할 텐데요.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무지개 시청하시면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프로그램은 한국사 탐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장묘 문화가 발달해 왔었는데요. 네. 그만큼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영산강 일대에서 아주 독특한 모양의 무덤이 발견됐는데요. 네. 길이가 2m 넘는 대형 온관들이었습니다. 이 온관이라는 것은 토기 항아리에 사람의 뼈를 묻었던 관으로 옛날부터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거대한 크기의 온관들은 유독 영산강 일대에서만 나타나는데요. 이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또 이렇게 큰 온관을 어떻게 만들고 이곳으로 옮겨왔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사탐에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형 온관의 제작 기술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를 찾아가서 이 대형 온관에 담긴 과학적 비밀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정말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있지만요. 화면 보니까 이 대형 온관은 정말 무덤일까 싶을 정도로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비밀이 무엇인지 이번 주 한국사탐에서 비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